자, 이재경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청담, 그죠? 시사청담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랬죠? 세상이 혼탁하니까 네. 조금 맑은 소리를 내보자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네. 시사청담이라는 말을 좀 예, 무림이 도탄에 빠졌으니까 이제 네. 예, 저희라도 좀 맑은 청담을 좀 나눠보자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번 그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숙한 본질이 어딘가 예. 예? 핵심이 뭔가를 우리 시사청담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지금 어제 그 저 바쁘셔서 못 보셨죠? 행안위 상임위 하는 거 간간히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차기 대권 주자라서 그러나요? 예. 예. 박희영 청장에 대해서 몰아세우는데 오세훈 시장. 예. 자, 오세훈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재난안전 재난관리 책임 예, 예. 이 부분에서 사실상 총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흔히 네. 큰일이 터지면 네. 예, 국가를 바라보고 중앙정부를 많이 바라보고요. 저희가 원래 좀 중앙집권적인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안전, 뭐 불안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일단 경찰을 그렇죠. 예, 사실 세월호 때도 해양경찰청 막 해체하는 맞아요. 예, 거기에다 한번 몰아세웠어요. 그렇죠. 대응했잖아요. 왜냐하면 국민 감정하고 다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법 제도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의 이 안전과 이 재난관리 네. 이 책임이 상당히 많이 부여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실장을 좀 이따가 뭐 제가 법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도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네. 저희가 일상생활 할 때요 예. 야, 뭐 주차 때문에 좀 시비가 붙었어 그렇죠. 야, 왜 우리 집 쓰레기 폐기물을 안 걷어가는 것 같아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복지가 좀 필요해가지고 뭐 뭐 좀 정책과 제도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어디를 가냐면 네. 주민센터를 가고 그렇죠. 구청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실은. 네, 네, 예. 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도요. 네. 지방자치단체랑은 사실 분리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책임 문제가 아니라 또 3인칭이죠. 우리 네. 용산구청장님의 현상이라는 발언. 현상. 예, 오 시장님의 뭐 수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건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그 국민의 삶, 네. 특히 시민의 그런 일상적인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법제도적 근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법제도 근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저희가 이제 이런 참사 이쪽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관련된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뭐 상세한 얘기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딱 2조 기본이요. 재난 및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이제 포탑 사이트에 치면 되는 거죠. 예, 예, 바로 나옵니다. 예, 예. 아, 이걸 한번 쳐보십시오. 예, 근데 뭐 다른 것보다는 딱 기본 이념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국가만 명시해. 국가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국가만 얘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라고. 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의무라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 조례라고 하는 그렇죠. 예, 또 지방자치단체 법이죠. 네. 그걸 만드는데 제가 혹시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서울시나 용산구가 이런 게 없나? 네. 근데 찾아보니까 아, 들어가 보셨어요? 다 있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이름은 뭐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여기서 이제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죠. 그리고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요. 이 안에서는 당연히 시의 책무, 구의 책무라고 그래서 시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 생활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소재 따질 때 법치 국가니까 그렇죠. 법을 봐야 되잖아요. 네. 보니까
법에 다 있더라고요. 조례도 다 있고. 조례도 법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떻게 됐건 우리가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 네.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님을 네. 보유한 나라인데 네. 법이 다 있어요. 이제 책임 소재가 있어요, 법에.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 주체 측이 없었다, 제도가 미비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약간 당황스럽죠. 네. 저처럼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명확하게 예. 나오는데 예. 그 법을 뭐 그 구수까지 해갖고 대통령 어? 예. 네. 검사 되신 분이. 예.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서 이 경찰만 지금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찰만 잡아서 때려서 네. 자꾸 혼내는데 막 손가락을 뭐 쳤대. 예예예. 그래서 아 이게 검경 수사권 옛날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지난 정부에서 네. 있었잖아요.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있나? 뭐 결국은 사실 행안부 네. 안에 경찰국 만드는 문제도 네. 결국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이해서 무슨 꼭 정적을 제거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서울시와 용산구가 다 같은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이유도 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네. 뭐 이건 어디까지냐 추정이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핵심은 경찰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네.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거는 법제도상 분명히 나와 있는 거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어제 상임위원 봤습니다만 예, 예. 누구 한두 명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아치면서 말이죠. 예, 예. 얘기하는 사람 국회도 책임이 있나요? 정치적 책임이겠죠, 그거는.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조금 네. 구수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마 국회니까. 아, 예, 예, 예. 사실상 지방정부인데 예, 예, 유럽 같은 지방정부죠. 예, 예.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라 그렇죠. 그러네. 예, 예, 이것도 예. 이상한 얘기지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한번 우리가 얘기해. 그러니까 예, 그 이럴 때마다 자꾸 이제 뭐 아 우리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네. 이번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됐죠. 네.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너무 비가 적게 와도 모든 게 내 탓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무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 조선시대 우리 왕조 시대에 보면 임금님들이 네. 다 모든 게 이제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가뭄이 들어도 본인 책임, 맞아요. 홍수가 들어도 본인 책임.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네. 가뭄이 들면은 그냥 죽만 먹었대요. 본인이 굶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아 물론 저희가 어제 뭐 말씀하신 현대국가고 현대사회니까 아, 예. 누가 현대국가라 그랬어요. 예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랑은 딱 안 맞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사실은 거의 왕과 같은 사실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거 왕을 선거로 뽑는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미국 대통령제가. 예예예. 예. 그랬을 때 이런 용도의 이제 무한 책임.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 제쳐두고도 네.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도 정말 뭐 안전 1%만 잃어도 100% 잃는 거다. 뭐 네. 안전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또 기록들도 있고 실제로 또 엄청 노력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박 시장 같은 경우 광화문 집회 그때 할 때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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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서초동에서도 집회가 있었고 네.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고 광화문 네. 집회는 아시겠지만 뭐 보수 집회였죠. 그런데 그 집회에서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왜냐하면 시민 시장이니까 그렇지. 시민 입장에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모든 시민이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본인이 돌보고 안전을 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예. 하신 것 같아요. 뭐 실제 서울시의 발언에서도 보니까 네. 언론 보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촛불 집회 때도 이게 150만 200만이 올 수도 있는데. 지하철 역사 좁은 역사에서 한번 밀려서 넘어지면 압사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 요원을 증원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그런 무한한 책임감 좀 엿보이는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국가의 지도자는 특히 선출을 뽑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환풍구도 예, 예, 예. 그 지하철 환풍 거기도 그 위험해요, 굉장히. 아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섰다가 무너지면 맞습니다. 예. 또 소방 구조대, 구급차 이런 배치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예예. 지방 정부가 그죠? 예. 지방 자치단체가 이렇게 배전에 신경을 썼었다라는 예. 것이 우리가 멀지 않은 과거에 발견되는데 예. 지금의 오세훈 시장은 어디
어제 외유라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예. 외유 나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외유가 아니라 뭐라 그래? 출장?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또 사실은 좀 그랬는데 네. 그 하신 말씀 중에 뭐 또 벤치마크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네네. 제발 이제 단체장님들 여기 좋은 선지 우리도 이제 선진국 됐으니까 아, 벤치마크 그만 하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뭐 일본 사례를 보면서 뭐 빅데이터를 통한 뭐 CCTV를 통한 뭐 이런 이제 군중의 이런 밀집 예, 이런 걸 예.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사실은 현장에 우리가 뭐 CCTV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서 이게 심각하다라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현장 전문가가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네. 결국은 진짜 모든 게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서울시나 용산구나 이런 데서 갖춰져 있지 않은 또 이제 경찰 같은 조직들은 이제 상명하복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또 눈치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지도자가 바뀌면 네. 벌써 그,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 따라가게 돼 있는데 뭐 그렇죠. 마약 수사가 중심이다 그러면 네. 이태원이 이제 마약 온상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안전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면 이걸 예를 들면 어떻게 도로 통제를 할 거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이게 공무원상 이런 게 엄청 강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리더가 어떤 신호를 줄 거냐 그리고 이제 좋은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배치하고 자율성 부여하고 네. 당신이 그렇게 해서 당신 판단이 틀렸 예를 들면 틀렸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감하게 권한도 좀 보장해주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뭐 백 몇십 명이 있었던 200명이 있었던 1000명이 있었던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여튼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 예. 우리 과거의 노태우 때 뭡니까 범죄와의 전쟁. 그렇죠. 또 박정희 때 그 깡패들 정치 깡패들 이렇게 해서 예, 예, 토탕한 후 예, 이렇게 예, 연상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전국을 돌파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박정희도 쿠데타를 명분화시켰고 예, 그렇죠. 노태우도 이제 그 여서야도 되니까 범죄와의 예. 전쟁을 하고 하죠. 예. 그런 연상이 마약과의 전쟁은 왜 갑자기 마약 전쟁이야? 여러 차례 국무회의 얘기하고 또 장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태원은 예. 실제로 사복 경찰들이 대거 투입됐었고 예. 마약 범죄를 허탕하려고 그게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자 조직의 문제를 얘기해서 서울시에도 안전총괄실이 있죠? 예예예 예, 예. 안전총괄과가 안전총괄실이 있죠. 실이면 높은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실이니까 이제 네. 8개 밑에 하위에 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보니까 근데 대부분 6개 과 정도는 대부분 이제 기반시설 관련된 거예요. 근데 네. 뭐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서울시 같이 대도 메트로폴리탄 큰 거대 도시는 도로 문제라든지 우리 또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예, 교량이라든지 중요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여간 안전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는 두 개과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열어보니까 그중에서 어떻게 되건 안전총괄실이니까 안전총괄과가 그중에서 가장 이제 메인 부서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날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별로 역할이 좀 애매한 게 안전총괄과를 들어가 보시면 제일 상위의 그 팀이 안전총괄팀인데 네. 전 구성원이 전부 다 행정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는 이런 거죠. 이제 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행정도 이제 뭐 시위에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국회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예. 안전 관련된 가장 핵심 부서의 핵심 팀 조차도 안전 전문가가 아니라 또는 사업의 성격이 업무의 성격이 전부 다 이 행정, 네. 뭐 의전 이런 걸 담당하는 거더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예. 있었던 거고요. 서울시는 사실 뭐 이것도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뭐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해서 왜 민간에서 지금 이 예산 재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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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예, 예. 보신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들어가 봤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아주 그래프를 예쁘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 1년 예산 중에 몇 퍼센트는 복지고 뭐 이런 걸 예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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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니까 2015년부터 한 네. 2019년, 2020년까지 그래도 한 5%, 4% 후반대 정도 하던 예산이 네. 2021년에 4.1%, 2022년에 3.6%로 그러니까 비율이 내려간 거죠. 물론 이제 서울시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총액은 늘어났을 수가 있는데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흔히 말하거든요. 정책은 예산이다. 예산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거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파악이 되고요. 네. 용산구청으로 하니까 더 심란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라는 이름의 부서가 있어요. 그래요? 예예. 이거 그럼... 박형충 형이 알았나? 몰랐을 것 같아, 이 사람 뭐. 아니, 알아도 크게 의미가 없어.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몰랐겠지. 어? 4개월씩이나 된 거죠. 예. 아니, 월급 받고 그 일 하시라고 된 분인데, 그럼 안 되죠. 자기는 네. 4개월밖에 안 된 구청장이. 이런 예. 말을 어떻게 국민한테 앞에서. 근데다가 그 전에. 얼굴 두꺼워, 진짜. 구의원도 하셨더만요. 구의원했어요? 예. 그러니까 용산을 모르는 아니 구의원하셨는데 좀 발언들이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주로 이제 본인 집으로 가는 길을 좀 잘해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아요. 어디 사요? 동부이촌동에 삽니까? 이태원 사시던데요. 이태원 예. 살아요? 예. 와.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아. 이태원에 약간 건물과 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요체는 네. 안전재난과 가보니까 14명 뭐 안전기획팀이라고 해서 14명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8명이 운전지원이고 1명이 행정서무고요. 뭐 재난관리팀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부서가 3명 근무하고 있는데 네. 한 분은 팀장. 저희는 이제 흔히 얘기하지만 3명인 팀은 팀이 아니라는 말도 하거든요. 네. 이건 사실상 한 명은 팀장, 한 명은 서무, 또는 뭐 한 명은 무슨 단체 관리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안전 관련된 전문가가 사람이 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아시지만 용산구는 네. 지금 이 이태원 대규모 행사, 네. 대규모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아, 집이 이태원이라면서요. 한국인데 한두 번 보지 않았겠네. 예, 예, 예. 그렇죠. 거의 이게 벌써 한두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또 이태원은 꼭 할로윈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뭐 주말 금요일 항상 밤, 거기는 예, 군중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예. 지역이죠. 아, 집이 코앞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게 좀 없는 한적한 동네는 아니 근데 뭐, 그 예, 박사님 난 그것 궁금하더라고. 경찰이 거의 몇 명 있었느냐 보고를 어떻게 했냐 계속 그것만 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예, 예. 거기에 말려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명 있었느냐? 예. 용산구 공무원이 몇 명 있었냐? 그렇죠. 이거 그런 내용은 또 없어. 예, 어? 맞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답변하는데 예. 아주 거만해. 제가 말이죠. 그냥 예. 아, 박희영 청장은 아주 그 뭐 씩 웃긴 하고 말이죠. 어? 이 사람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이 사람도 입건돼갖고 박형청이 입건됐다 그러는데 예, 수사 받아야 되는데 예, 예, 예. 오세훈 시장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원순 시장님은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태원이 뭐 광화문이 뭐 냉정히 말하면 아, 그렇죠. 광화문의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광화문은 뭐 종로구 중구가 챙겨야 되는 그렇죠. 지역 아닌가 예, 굳이 말하면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1%의 안전 놓치면 100% 잃는다. 서초구 서초동 집회도 네. 안전 대책 했지만 광화문의 보수 집회도 안전 대책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결정적인 차이가. 안전 예산 비율도 이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더 줄었죠? 예, 사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4% 후반에서 5% 정도 하던 예산이 지금 올해 2022년에 3.6% 비중으로 줄었더라고요. 사람 뭐 디자인만 관심이 있나 봐 오세훈 시장. 아무래도 예. 이 사람 디자인과 나왔나요? 아니죠. 변호사 출신. 아 변호사 출신이시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이건 뭐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시청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서 보고 아, 예. 아주 예쁘게 그래프로 잘 하늘에 보이게 나왔더라고요. 자,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런 예, 예, 예. 올려주셨는데 예. 하여튼 참 그,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저희 조금 이제 조금 큰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태원에서도 어떻게 압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압사를 당할 위험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가장 큰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진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이런 지진 대책에도 보면 이제 압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왜 예, 예. 저희도 작년 지진 나면 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를 뭐가 떨어져서 뭐 예.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찾아보니까 2017년 기준 그 사이 달라지지 않았을 건데 서울시 건축물의 30%가 안 돼요. 내진 설계한 건축물이. 그 말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하면 네. 저희가 이제 건축물 우리 얘기해서 건물에 의해서 압사가 될 위험성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네. 국가도 안 오고
지방자치단체도 안 와요.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예. 그러면 실제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무너져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넘어져 누워서 뭐 전화를 하든 저희 부모님이 뭐 만약에 뭐 어디 건물에 깔려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올까? 저희 이미 강남 침수 반지하 지하 저희 그 얘기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작년 여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올해 여름 몇 달 전인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어제 회의에서 뭐 물끄러미 4시간 동안 쳐다봤냐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거기서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예,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익사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국가와 지자체는 역시 없었고요.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니까 대규모 지진 하나 발생하면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이태원, 우리 집이 이태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저는 이거를 얘기다, 진짜. 진짜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운이 정말 오늘도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청하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이 말이 결코 남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운이 좋았다. 국가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암담한 그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정권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예. 벌써. 네. 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검찰공화국의 신국가폭력 얘기 좀 하죠. 국가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예. 예. 그 뭐 일단은 네. 폭력이라는 얘기를 저는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 게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혹시 맞아보셨습니까? 왜요? 그때는 이 선생님들의 폭력이 있었어요. 뭐 친구들끼리 그런 건 없죠. 친구들끼리는 제가 워낙 범생이라. 그러셨구나. 저는 뭐 솔직히 고백하면 네.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아, 이해했었네. 이거. 아니 뭐 이게 의도치 않게 예, 예, 예. 먼저 때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제일 미운 놈은 날 때린 놈이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이 저놈이 나 때릴 거 알면서도 안 말린 놈들이 있어요. 또. 와...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놈도 있습니다. 예. 때리는데 안 말려.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 안 말리는 것도 있지만 폭력이 일어났는데 안 말리는 안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잘잘못을 좀 따지고 그렇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과정에서 야, 너 쟤한테 맞은 거 야, 친구끼리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마하는 난 맞아서 억울한데 예를 들면 지금 학교 폭력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괴롭힌 놈들이 야, 친구를 말이야 선생님한테 이르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폭력이 되게 여러 차원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때리는 폭력 이외에도 알면서 안 말린 거 과정에서 제대로 안 말린 거 사후 처리를 잘못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이 참사는 예. 이 네 가지가 다 이제 일어난 거다. 결국은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로윈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것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는데 네. 가만히 있었다는 거.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끝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조용히 하라고. 토끼머리띠만. 결국 보니까 토끼머리띠는 무죄, 뭐 죄가 없는 걸로 일단은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얼굴 다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분은 그냥 의도치 않게 예, 평생의 상처를 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폭력은 이렇게 다양한 층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국가폭력이라는 게 네. 그대로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를 압사시킨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사람, 뭐 그 사람도 또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폭력의 나머지 조건들을 다 생각해 보면 다 국가가 거기에 한적화시들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가만히 있는 것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안전대책도 안 만들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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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가 가고 112 신고하고 119 신고했는데 그렇죠. 출동도 안 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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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은 경찰병력 대통령실 지키고 있었지. 예, 예, 이동도 안 했지. 예. 근데 이렇게 잘못했는데 했는데 왜 사과를 나 제대로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왜 제대로 이런 예, 지금 이럴까? 예. 왜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를 놓고 보면 수사를 하는데도 경찰에게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다 국가 폭력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들을 전혀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 이 말이 지금 예. 이재용 박사님이 얘기하신 우리 학창 시절에 예, 예, 예. 때렸는데 말리지 않은 놈, 예. 때리고 나서 무마하자고 하는 놈.
똑같은 다 폭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그럼요. 이런 맞은 말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자녀를 잃은 이번에 네. 부모님들이 그 조문 그 꽃 막 네. 그 조화 막 없고 한 이유가 네. 뭐예요? 네. 부모는 아는 거예요. 피해자는 아는 겁니다. 아. 누가 나쁜 놈인지를 아. 본능적으로. 아 이게 단순히 내 자식을 뒤에서 어쩔 수 없이 깔게 된 그 동료 시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당사자는 맞아본 사람은 알죠. 맞는 사람은 알잖아요. 피해자는 그렇지, 절절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버렸다는 거고. 근데 이후에 왜 이런 일들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적인 속성의 문제도 있겠죠. 뭐 좀 철학적으로도 가야 되고 막 가야 되겠지만 지금 왜 유난히 이러냐는 걸 놓고 보면 검찰공화 저는 예, 그 부분이 강하게 작동한다. 어떻게 직접적인 관성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제 검찰공화국 이러면 네. 첫 번째 눈에 딱 띄는 거는 검찰 출신들이 국가 주요 요직에 많이 이제 가는 네. 거죠. 네. 북한도 그렇잖아요. 예. 북한도 왜 과거에 군사국가 이러면 군인들이 막 가서 막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뭐 요건 1차적이고요. 네. 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검찰의 논리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국정, 국가 운영 전반에 스며드는 거죠. 그럼 뭐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의다. 그래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를 빼고 대부분 다 나쁜 놈들일 거다. 대부분 그렇지, 범죄자들일 그렇지, 거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찍은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범위를 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도 하고. 그렇죠. 우리를 뭐라고 하는 놈도 나쁜 놈이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나쁜 놈들은 곱게 말해선 감옥 가야 된다. 안 된다. 아, 드라마만 봐도 알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뭐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 내렸지 뭐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압박을 가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다 전면적 압수수색을 해버린다든지 일단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스며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군사문화가 전두환 때 그렇죠. 우리 사회를 지배했듯이 예. 지금은 검찰의 이런 왜곡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지금 스며들고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것이 공직사회 같아요. 아, 그럼요.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 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렇죠. 무정부 상태로 가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이 예. 제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막 어제도 그 코레일 해갖고 철도 문제 생겼잖아요. 예. 이런 대형 사고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 뭘 바라보냐면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할 때 보면 네. 그러니까 뭐 논리의 싸움이다.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설령 예. 그분들이 조금 발언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조금 그렇다.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이럴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조금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예. 사실 이 설령 뭐 마음속에 뭐가 끓어오르고 할지언정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이 존경, 존중이 이제 기본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걸겠다. 예. 어? 뭐 정치 수작을 건다. 뭐 그렇죠. 별 얘기를 다 하더만.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검찰이 근데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검찰이 만나는 국민들은 누굽니까? 피자. 뭐 죄를 진 사람, 죄를 지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체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좀 불신도 좀 있고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통쾌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서 존경을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결국 국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건데 이런 근간에 일개의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말이야.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예. 오만방자하죠. 무도한.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근데 과거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추미애 장관 때는 뭐 법무부 장관 일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약간 뭐가 평가절하 했던 것 같은데. 군사 정권 때도. 예예예. 예. 군 출신들이 국회 와서 그러셨으면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나름대로 예의는 표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까지 무도하고 말이야. 자, 일개 법무부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 행세를 하는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그러한 검찰의 문화
검찰의 지배 문화 이런 것이 아주 몸에 밴 삶.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 60년부터 90년까지 30년간의 군부 통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그 당시에도 권력의 역시 한 축, 하위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있었고 90년 민주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2020년까지 지금 30년간 올라 완전히 상.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군부보다 군인들보다 더 장기 집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쳐다봐야 되고 조금 더 무섭게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법원도 거기 안에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법원도 들어가는 거죠. 포함돼 있는 거죠. 뭐 예. 뭐 세 바퀴라고도 얘기하고 뭐 서로 뭐 관계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민주화 투쟁하면서 젊은 학생들이 피 다 흘렸는데 예. 그 공은 그들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언론과 예.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70년대, 80년대 언론 어땠어요? 예. 동아트이 뭐 어떤 말씀 있었지? 아니 그 지금 덕후 문제는 저는 꽤 오래된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검찰 법 관련된 보도를 해보면 기자분들이 네. 뭐를 이렇게 뭐 의구심을 던지고 추적을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그냥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받았어. 예. 검찰 단독발 해갖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기자 언론의 정신이라는 거는 좀 뭔가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다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아닌데 좀 못 믿겠는데 의심해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상하리만큼 법조 관련된 기사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 그냥 받아쓰기 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이게 이제 권력화되어 있고 이 문화가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저는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다시 재선된 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예, 예, 예. 위기의 민주주의 문제 예. 다시 승리했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위기의 민주주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할 생각인데 승리했으니까 그 법비들한테 지배당하다가 다시 뒤집어졌다가 승리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나라에도 이런 한국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60년대부터 진짜 예. 지금까지 예. 군의 권력에서 또 밑에서 하위에서 그 사냥개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지원했죠. 사냥개 역할을 했지 검찰들이 다. 아니 그 최종적으로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다 어디서 예. 재판 받았고 어디서 다 처벌 받았습니까? 사냥개 역할하던 검찰 예. 예. 또 하나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예. 민주화 이후에 다시 부상하면서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으로 말이죠. 정치인들도 까불면 죽는 거야 그냥. 재벌도 가서. 재벌도. 기억나십니까? 그 현대 예. 정몽원 회장이 검찰 수사 받다가 뛰어내려가지고 투신해서 죽고 뭐 이런 일들. 이거 얼마나 이런 권력이 예. 이제 현실화돼서 예.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사상이 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이거는 아유 엄청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우리 이제 네, 예, 예. 우리 이제 지금 팔적을 지금 고발하실 구봉기 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셔갖고 네. 이재민 박사님은 또 다음 주에 또 예.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